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d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dn 같은 경우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시면은 dr 하면서 이 dr, 요 dr 할 때 그럴 때도 쓰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동사로서 주문하다, 불을 켜다, 머리를 끄덕이다, 확인하다, 세워서 대조하다, 그리고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의외로 많은 단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무슨 음식 주문할 거야? 바로 주문하다는 뜻이 있죠. 너는 무슨 음식을 주문할까? 너는 주문한다. 니디엔 무슨 음식? 샤마 차이. 그렇죠. 마 붙입니까? 필요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샤마 때문에 그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디엔 샤마 차이. 좋습니다. 한 번 더. 니디엔 샤마 차이. 좋습니다. 너는 무슨 음식을 주문하다. 바로 디엔은 주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날이 어두워졌으니 불을 켜라. 자, 날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말합니까? 天黑了.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을 켜라. 이 dn 같은 경우는 바로 불을 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n이 불을 켜다. 옛날엔 불을 어떻게 켰습니까? 불을 툭툭툭 이렇게 부싯돌이나 뭐 이런 걸 해서 탁탁 해서 켰겠죠.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dn, 灯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天黑了. 点灯吧. 한 번 더. 天黑了点灯吧. 현재에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불을 탁 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자, 바로 이 뒤에는 머리를 끄덕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웃는 걸 먼저 하겠죠. 바로 뭡니까? 연동문입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웃는 상태로.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타시아오저.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가 뭐죠? 고개가 뭐죠? 머리겠죠. 그러면 토입니다. 토를 어떻게 합니까? 点头.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끄덕거렸다. 어떻게 말합니까? 点了点头.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笑着点了点头. 한 번 더. 他笑着点了点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상품을 다시 한번 세워봐라. 자, 세워봐라. dn 같은 경우는 확인하다, 세워서 대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네 상품을 빠점을 써보겠습니다. 바후어. 그 다음에 이 후어 같은 경우는 상품, 물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샜는데 다시 또 세워봐라는 뜻이죠.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짜이를 쓰면 되겠죠. 짜이. 그 다음에 세워봐라. 한번 세워봐라. 그러니까는 짜이 디엔 이 뺀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바 후어 짜이 디엔 이 뺀. 한번 더. 니바 후어 짜이 디엔 이 뺀. 좋습니다. 그러면 빠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 지우고 후어를 목적어 위치에 놓으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짜이 디엔 이 뺀 후어. 한번 더. 니 짜이 디엔 이 뺀 후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역시 확인하다, 세워서 대조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부르는 건 뭡니까? 학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선생님은 라오시 지금 现在. 그렇죠.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습니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름을 부르다 点名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开始点名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老师现在开始点名. 한 번 더. 老师现在开始点名.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홈페이지를 열어라. 열다. 자, 이 열다의 느낌. 이 dn 같은 경우는 누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 수 있겠죠. 너는 홈페이지를 열어라. 빠점을 써볼까요? 니, 그 다음에
마왕, 짠 이러면 되겠죠. 너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합니까? 디엔을 해야지만 카이가 되겠죠. 그래서 디엔, 카이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 마왕, 짠 디엔, 카이. 한번 더. 니 마왕, 짠 디엔, 카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무슨 음식 주문할 거야? 그렇죠. 바로 주문하는 뜻이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 디엔 샤마 차이. 한번 더. 니 디엔 샤마 차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불을 켜라. 그렇죠. 바로 불을 켜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天黑了, 点灯吧. 한번 더. 天黑了, 点灯吧. 좋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자, 바로 머리를 끄덕이다란 뜻이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他笑着点了点头. 한번 더. 他笑着点了点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상품을 다시 한번 세어봐라. 그렇습니다. 바로 확인하다, 세워서 대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바 货再点一遍. 한번 더. 니바 货再点一遍.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역시 확인하고 세워서 대조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老师现在开始点名. 한번 더. 老师现在开始点名.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홈페이지를 열어라. 어떻게 엽니까? 그렇죠. 바로 클릭해서 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바 왕짠 点 카이. 한번 더. 니바 왕짠 点 카이. 좋습니다. 이렇게 디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